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다시 활동을 하게 된 이아윤입니다. 아름다워요. 감사합니다. 삭발로 네, 삭발. 네. 아예 이제 한국에 이사를 와서 다시 이제 새 출발을 하려고 아예 이제 집을 들어왔어요. 진짜. 제가 이사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지난달에 왔어요, 이사. 새 집이구나. 네. 물건이 없어요, 별로. 심플하게. 네. 한 분이 더 계시네. 네. 캐리어? 일어났어? 응, 일어났어. 일찍 일어났어, 오늘? 오늘? 엄청 젊으시다. 어머니는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에서 자랐었는데 한 20살 정도 때쯤에 일본으로 넘어가서 거기서 이제 우리 아빠를 만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하셨는데 고깃집을 하게 되었어요. 제가 이제 15살 때 한국으로 넘어갔어요. 그때 이후로 이제 엄마랑 같이 이제 살아본 적이 없었는데 무슨 말을 해야 되냐? 어색하죠, 어색하죠. 엄마, 응? 엄마, 응? 안절부절. 난방 켜고 잤어 어제? 안 껐지. 안 껐지. 잔소리인가요? 깜짝이야. 일어나자마자. 깜짝 놀래네. 왔으면 좋겠어. 뜨거워서 좋은데 왜 그래? 아니, 뜨거운데 뜨거워서 좋고 안 좋고가 떠나서. 역할이 바뀌었어. 보통 부모님이 애들한테 이렇게 잔소리 하시는데 아침에. 나 요리하는 거 보면 신기해? 엄마한테 해준 적이 별로 없지 않아? 없어, 없어. 처음이야. 그치? 불안불안해. 왜 불안불안해? 제대로 하는 건지, 제대로 하는 건지. 요리 잘하시는구나. 요리 좋아해요. 이건 또 일본 야키소바. 알죠, 알죠, 알죠. 나랑 똑같다. 왜? 나도 요리하면서 맥주. 아, 요리하시면서 맥주를? 네. 아유미 씨 왜? 근데 아유미 씨 왜 엄마 눈치 이렇게 보셨어요? 어머니가 제가 술을 먹는 걸 되게 싫어하세요. 그래서 근데 저는 그러니까 음식을 만들면서 맛있는 걸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좀 눈치 보면서. 아, 좋다. 어? 아. 내가 그랬어. 자연스러웠어. 네. 너 이게 뭐야, 이거? 오. 민감해요. 응? 이거 뭐냐고? 그거는 야키소바에 그거야. 뭐야? 야키소바에 그 알코올이랑 탄산수를 넣어야 맛있다고? 식감이 되게 좋아진대. 아, 냄새는 안 나지. 먹자. 희한하게 하네. 자, 어떤 평가가 기다리고 있을까? 머리가 긴장하는 것 같아. 엄마들은 박해요. 냉정할 수 있어요. 어때?
청국장 같아요. 진짜 그치? 응. 그치? 와. 청국장 인정받으셨다. 그 청국장이 그리워, 그치? 아니, 진짜 나토로도 저렇게 끓이는군요. 네. 아, 새로 알았다, 이거. 이거는 내가 아까 맥주가 들어있다고 했잖아. 맥주 맛이나? 안 나지? 맥주 넣는다는 소리는 나 처음 들었는데? 그런 거 바베큐에서 하는데? 그거는 술 좋아하는 사람. 아니야, 엄마 진짜로 해. 이거는 진짜 술 좋아하는 사람이 그런 게 아니라 진짜로 해. 그렇게 해야 진짜 그 식감이 좋아진대. 그 식감이 좋아진대. 얼굴 김치 날라가요. 상한 포즈에서. 아니, 한번 볼게요. 알코올이랑 그 탄산수가. 나는 너를 못 믿는 건 뭘까? 아 진짜야 엄마. 그 인터넷으로 찾아봐봐. 진짜 나와. 나 먹고 싶어서 넣은 게 아니라 진짜 그래. 아 진짜로. 너 진짜 술 먹지 마라. 너 진짜 술 먹지 마라. 왜? 그 왜? 왜가 궁금해요 진짜. 너랑 나랑 같이 저기 내가 동경에 갔을 때 와인을 너랑 나랑 두 병 먹었던가? 응. 나 그냥 걸어오지도 못하고 토하고 그랬잖아. 응. 그런 모습을 내가 두 번 바꿨다. 그런 모습을 내가 두 번 바꿨다. 아, 그러시면 걱정을 하실만 하세요. 그러니까 네가 술을 먹으면 쟤는 저렇게 되는 건가 이런 생각에서 나는 이제 너는 그게 어쩌다가 두 번인지 모르지만 나한테는 그게 되게 불안한 거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러실 수 있죠. 나 지금 약속이 있어가지고. 어디 가는데? 친구들이랑 좀 만나야 돼. 누구랑 만나? 친구. 친구? 어떤 친구? 그냥 친한 친구. 좋다. 누구야, 우리? 아, 언니 이렇게 춥게 짜야지. 누구죠? 오, 누구시지? 저 사촌동생들인데요. 이종훈이랑 수정이라는 아이들인데. 한국은 요즘에는 이런 게 핫하더라. 앱이나 뭐 인터넷, SNS 이런 거는 다 얘네가 가르쳐주니까 얘네를 종종 만나면서 제가 업그레이드 돼가고 있어요. 사촌 동생들이면 알지 않아요? 어머니한테 얘기해도 되잖아요. 아니 제가 이제 술을 먹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니까 이제 또 사촌 동생까지 있다고 생각하면은 걱정이 두 배가 되실까 봐 얘기를 못 하겠는 거예요. 이런 가게가 있었구나. 몰랐어. 그니까 여기가 요즘 젊은 애들한테 유행하는 데래 언니.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엄마다. 여보세요? 나 지금 집 근처. 너 또 술 먹고 있는 거 아니지? 응? 너 또 술 먹고 있는 거 아니지? 아니야, 안 먹고 있어. 그치? 왜? 아니, 그냥 재밌어? 응, 재밌어. 그냥 여러 가지 얘기하고 있어. 그래. 천천히 놀다 와. 아니 언니가 오늘 그 야키소바를 만들 때 그 살짝 맥주를 끓여주면 맛있단 말이야. 아 그래? 마시면서 요리를 했다? 그래도 알지. 엄마가 완전 그러니까 혼보다는 조금 좀 기분이 좀 안 좋아 하신 것 같더라고. 근데 언니 아까 이모한테 술 때문에 혼난 거 아니었어? 술 먹어도 혼난 되는 건데 혼난 거를 술로 푸는 거야. 먹어도 돼? 뭐, 괜찮아? 응 괜찮아. 이 정도는 괜찮아. 이 정도는 그래. 다녀왔습니다. 친구들 만났어? 아니 사실 친구들이 아니야. 누구야? 유정이랑 수정이 만났어. 아, 왜냐면 아니 만난다 그러면 좀 밤이 늦고 아니
밤에 늦고 그럴까봐 거짓말 한 거예요. 내가 할 술 먹었지. 아, 뭐. 한... 제가 이렇게 냄새가. 후회해봐. 해봐. 안 먹었네. 아니야, 먹었어. 아, 좀 냄새 났네. 냄새 난다, 야. 먹었어, 먹었는데. 적당히 그냥 한 잔 그래. 정도. 그래요, 적당히. 맞아. 조금만. 술을 아예 안 먹는 거는 엄마한테 거짓말을 하게 될 것 같아서 좀 싫고. 술은 먹되 적당히. 하여튼 너처럼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어 오늘. 그러니까 술 이런 것만 이렇게 자꾸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렇다고 해서 네가 술을 되게 많이 먹은 것도 아니잖아. 어디 가세요? 지금까지. 그치? 그래서 술을 그죠 먹지 말라는 그죠 먹지 말라는 어 미안 새끼야. 난 듣고 있어. 아 이 와중에 어 저 정신을 아 진짜 이건 아니야. 아니 듣고 있는데 자꾸 엄마한테 아니 그게 아니라 시선이 이쪽이라서 어쩔 수가 없었어. 기분 나고 내가 집중을 못했었어. 그래서 그래서 뭐 너도 이제는 내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 머릿속에는 네가 아직도 열다섯이었던 거야. 그래서 내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네가 내 나이 되게 많더라. 그러니까 깜짝 놀랐어. 깜짝 놀랐어. 그거를 생각을 못했구나. 그래서 내가 너한테 너무 그랬구나. 그러니까 나도 지금 너무 심했다. 심한 건 아닌데 이제 말을 너무 세게 했다. 그러니까는 엄마는 그 나쁜 뜻으로 얘기한 게 나쁜 아닌데 나쁜 뜻은 아니지. 아닌데 이제 서로가 내가 그때 마인드가 조금 약해져 있을 때나 그럴 때 들으면 조금 너무 많이 상처를 받으니까 그때 근데 엄마도 그때 이제 참지 말고 그때 얘기를 풀어서 해. 봐야 되겠어, 그렇지? 저게 진정한 아름다운 대화죠. 소통이다. 선생님이 얘기하셔도 진짜 대화를. 네. 오늘 첫 진짜 대화인 것 같아요. 아이고 착해. 왜 그래? 착하네. 착하다 얘. 착하죠. 착해. 좀 떨어져야지 이렇게 정이 그러니까. 되나 봐, 그렇지? 가끔 떨어져야 되겠다 얘. 그러니까. 놀라 그랬지. 어떡해 울컥했어. 이리 와봐. 또 엄마 갈 생각하니까 눈물 나죠. 이리 와봐. 제가 너무 외롭게 했지. 아니야 왜 그래. 아, 어머니도 아유 어머니. 미쳤나. 어렸을 때 아니 어떤. 궁금하다. 왜냐면요 제가 걔 세 살 때. 그때부터 제가 이렇게 사업을 시작했거든요. 그러면 그 어렸을 때 얼마나 그 부모의 손이 그리웠을까. 그때는 제가 그걸 몰랐어요. 제가 너무나 아까운 시간을 뺏겼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리고 동생을 잘 챙겨요. 제가 못 봐주니까 아이미가 자기가 동생을 꼭 챙기고 어렸을 때 얘기를 하면 눈물밖에 안 날 죄송합니다. 아유. 와. 참 아 마음이 뭉클한데 우리 아이미 씨 많이 울었어요. 이런 마음 처음 들어본 거예요. 네, 어머니랑 이런 얘기를 사실 해본 적이 없었고 진짜 서로 사랑하기는 하는데 조금만 또 다른 방법으로 이제는 좀 대화를 많이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그 사람이 살면서 어려움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때로는 누군가와 의논을 하거나 이제 해결이 안 되는 문제를 하더라도 마음을 좀 얘기하면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내면의 힘이 생기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아유미 씨도 어머니와 그런 것들을 좀 조금씩 해나가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왜 엄마하고 진짜 진심 어린 대화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런 것들을 늘리시면 두 분이 훨씬 더 가깝게 마음을 통하고 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